분카나트랑 칠구에서 CCCP 커피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분카나트랑 칠구에서 CCCP 커피까지 도보 1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CCCP 커피 도착. 나트랑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베트남 체인카페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콩카페와 언뜻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카페 이름 CCCP는 구 소비에트 연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의 복장은 군대를 연상시킵니다. 이 또한 CCCP 커피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 아닐까요? 그에 반해 내부 인테리어는 캐주얼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크기도 매우 넓고 쾌적해서 잠시 앉아 여유를 찾기 좋아요. 야외 테라스도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 야외에서 목을 축여도 좋을 것 같죠.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들 찾는 곳이라 메뉴판도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도 판매하고 있어 식사를 해결하기도 좋다는 점. 이곳의 인기 메뉴는 코코넛 커피로 시원하고 달달한 맛이 입을 즐겁게 만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콩카페의 코코넛 커피보다 훨씬 진하고 달았어요. 이제 엘스토어까지 도보로 이동합니다. CCCP 커피에서 엘스토어까지 도보 1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엘스토어 도착.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아담하고 깔끔한 기념품 가게입니다. CCCP에서 도보 1분 거리로 잠시 들려 기념품을 구매해 가기 좋은데요. 내부가 깔끔하고 시원해서 천천히 둘러보기 좋다는 점. 건과일, 차, 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진열해 놓았는데요. 포장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딱이죠. 이 커피는 상 족제비가 열매를 섭취하고 나온 똥으로 만든 커피인데요. 가격은 25만동에서 28만동으로 하나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향긋한 꽃내음과 모양새 또한 아름다워 선물로도 종종 많이들 구매하는 이것은 꽃차입니다. 가격은 15만동에서 18만동으로 하나 8,000원에서 만원 사이의 가격대예요. 예쁜 차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겟에 가야겠죠? 좋은 효능 때문에 신이 내린 열매라 불리는 논이 패키지도 다양하게 판매 중입니다. 카운터에는 시식할 수 있는 건과일을 작게 잘라놓았어요. 가격은 6만동에서 7만동으로 하나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용과, 잭프루, 구아바, 파인애플, 망고, 자몽 총 6가지의 종류의 건과일을 판매 중입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포장도 깔끔해서 지인들 선물로 제격. 지인에게 줄 나트랑 여행 선물이 고민된다면 엘스토어에 방문해보는 걸 추천해요. 이제 빈컴센터까지 도보로 이동합니다. 엘스토어에서 빈컴플라자까지 도보 6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빈컴플라자 도착. 수십 개의 국내외 브랜드가 모여있는 시내 중심의 쇼핑센터로 나트랑 해변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쇼핑센터는 베트남 현지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건물은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에는 옷, 가방, 주얼리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자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공간 키즈존도 함께 자리 중입니다. 음식점은 저희가 갔을 때 다 문이 닫은 상태였어요.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윗마트 때문인데요. 윗마트는 베트남 나트랑 빈컴플라자 2층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마트입니다. 윗마트 오른편 입구에 있는 카트를 끌고 쇼핑하러 이동해볼까요? 내부는 현지인들의 애용하는 소규모 마트의 느낌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어서 알차게 쇼핑하기 좋아요. 저는 출국 전 숙소에서 맥주 한잔 하려고 들렸는데요. 고된 일정 후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도 여행의 묘미죠. 짭짤한 감자칩 과자 오스타와 감자칩 과자 레이즈 등 다양하게 구매 후 이동할게요.
나트랑 해변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빈컨 플라자에서 나트랑 해변까지 도보 6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하세요. 나트랑 도심 해변 도착. 나트랑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나트랑 해변은 나트랑 시내 중심에서 도보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도심 속 맑고 잔잔한 해변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레스토랑, 바, 호텔 등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시원한 코코넛 주스도 함께 판매 중이에요. 모래사장 곳곳에 파라솔이 있어 잠시 쉬어가기도 좋아요. 해변 산책가에는 운동기구도 중간중간 구비되어 있어 경치를 보며 운동하기도 좋겠죠?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체조를 하기도 해요. 한적해서 여유를 즐기며 산책하기 딱 좋은 나트랑 도심 해변. 나트랑 해변 바로 건너편에 묵고 있던 호텔이 있어 호텔까지 도보로 이동할게요. 체크아웃 후 짐을 챙겨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출국을 위해 캄라인 국제공항으로 갑니다. 체크인 했을 때 맡겨두었던 숙소 보증금 50만 동을 다시 받은 후 공항으로 이동할게요. 저희 호텔에는 드랍 서비스가 따로 없어 그랩을 이용했는데요. 저는 짐이 많아 7인승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요금이 조금 더 비싸지만 좀 더 큰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인원수가 많다면 7인승 그랩을 택하는 걸 추천해요. 깜나인 국제공항 도착. 깜나인 국제공항 출국장 안으로 들어갈게요. 깜나인과 나트랑 중간에 위치하며 나트랑과는 30km 거리에 위치합니다. 여객 터미널은 국내선, 국제선 터미널로 나뉘어 총 2개의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베트남 음식점부터 환전소, 카페 등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먼저 운항정보 안내 모니터를 통해 체크인 카운터 위치부터 확인할게요. 비엣젯 항공 체크인 카운터는 F. 체크인 카운터 F로 이동할게요. 체크인 카운터는 비행기 출발 시간 기준 3시간 전 오픈해요. 여권과 항공 여정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체크인 카운터에 항공 여정표와 여권을 제출해주세요. 마지막에 위탁할 수화물을 위탁하면 탑승 수속 완료. 탑승 수속과 수화물 위탁이 끝나면 위탁한 수화물이 엑스레이 검사를 마칠 때까지 체크인 카운터 옆에서 5분 대기 후 이동할게요. 수화물 이상으로 별도의 호출이 없다면 보안 검색대로 이동해주세요. 보안 검색대로 들어간 다음 출국 심사, 보안 검색으로 이어집니다. 베트남 보안 검색대에서는 신발도 벗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출국 심사까지 마치면 면세구역으로 이어집니다. 롯데 면세점 안에는 웬만한 화장품, 향수, 담배, 주류 등의 품목을 판매 중입니다. 내부에는 기념품샵이 있어 도심에서 구매하지 못한 경우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도심에서 팔던 물건이라도 공항 내에서는 20-30% 더 비싼 가격에 판매 중이라는 점. 버거킹 등 식사 가능한 곳도 있지만 꽤 비싼 가격에 판매 중이에요. 저가 항공인 경우 물을 제공하지 않으니 미리 면세점에서 생수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탑승권에 적힌 게이트 번호를 확인 후 이동해주세요. 1번 게이트 도착. 비행기 출발 30분 전부터 탑승을 시작해요. 탑승자 확인을 위해 여권, 비행기 티켓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티켓 확인 후 버스를 타고 비행기로 이동할게요. 3박 5일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검역 관리 지역 해제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와 Q코드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전보다 간편하게 입국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감염병별로 신규 지정된 검역 관리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건강상태 질문서나 Q코드 제출은 필수.
검역 관리 지역 도시 정보는 본문 PDF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이동할게요. 사람들 걸어가는 방향을 따라 쭉 걸어갈게요. 현재 베트남 Q코드 의무가 폐지되어 빠르고 간편하게 통과가 가능해요. 모든 국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준비해주세요. 입국 심사대는 촬영 금지. 잠시 후에 만나요. 전광판을 통해 타고 온 항공편을 확인하고 수화물 찾는 곳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수화물 찾는 곳은 2번. 수화물 게이트 2번 도착. 본인의 수화물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후 가져가세요. 수화물을 찾았으니 이제 출고로 이동할게요. 현재 세관 신고 작성 의무가 폐지되어 앞으로 신고 없음 그리고 신고 있음 두 가지 통로로 운영되므로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분들은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해 귀국하시면 돼요. 따로 신고 대상 물품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 없이 바로 출고로 나갈게요. 베트남 나트랑 3박 5일 여행 끝!